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안상근입니다. 저는 고대 히브리어를 관심 있게 연구하는 구약 신학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자, 이 방송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10여 년간 페이스북 안에 고대 히브리어 사용자 연구와 결과물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란 무엇일까?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한 그 본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무슨 뜻일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우리가 뭘 연상합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뭐 지극한 선, 지극한 아름다움, 최고의 도덕률, 뭐 이런 등등 철학적인 개념을 생각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약적인 히브리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 사고방식에 입각한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 합니다. 자,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을 소개했죠? 여기 사진에 봅니다.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자랐죠. 목수 되신 예수님. 여러 가지 도구를 아주 솜씨 있게 사용하죠. 자, 이 목수를, 나무를 다루는 목수, 돌을 다루는 목수, 옛날에는 나무와 돌들을 다 공교롭게 잘 다듬는 생활에 유익한 도구로 만드는 그런 사람을 목수라 했죠. 자, 이게 아주 정교하게 돌을 쪼아서 다듬고 조각상을 만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짧은 본문 2절, 2계절,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짧은 본문에 반복 사용된 어구가 뭐냐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네 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반복된 단어, 반복된 구절은 그 중요한 주제를 설명합니다. 장절이든 아니면은 한 어떤 짧거나 길거나 반복된 단어가 나올 때는 그것이 바로 주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제가. 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까? 하나님의, 자, 우리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영원성, 지적인 능력, 영혼의 순수성, 거룩함, 의로움,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등등의 개념을 하나님 형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자, 이건 성경에 다 쓰여 있는 말씀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정의를 시도합니다. 하나님 형상이란, 자, 이런 설명 시, 해석 시도를 조직신학적 설명이라 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시죠? 자, 전도서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죠? 예,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에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나옵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시죠? 예. 그리고, 근데, 오늘 본문 자체에 나오는 것은 4번과 5번에 해당합니다.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대리통치자.
다스리는 자, 4번, 5번의 개념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 형상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자, 한글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남자, 여자를 만들자 이렇게 나와합니다. 그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요즘 주로 많이 읽히는 성경이나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라기보다도 남자, 여자는 영어로 woman, man, woman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어 성경은 male and female, 남성과 여성, 동물에게 적용하면은 수컷, 암컷, 좀 이렇게 뭐라 격이 떨어지는 그런 단어로 번역했어요. 남자 사람을 이렇게 동물적인 성차별을 가리키는 이런 단어로 번역했어요. 좀 격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하고 남성 여성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이 영어 성경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약간 실망스러워요. 예, 그 이 본문 번역에 있어서 좀 그래요. 근데 이 번역은 이스라엘 유일신 하나님의 형상. 이스라엘은 언제나 유일신을 강조해요. 근데 유일신을 강조하는 하나님 형상을 얘기하면서 암컷, 수컷이 나오니까는, 남자, 여자가 나오니까는 너무 좀 어울리지 않아요. 어색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도 남자 여자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양성으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두 분이 계신다는 말이냐, 이런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상은 좀 불경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주 싫어한 가나안 땅에 그 잡스러운 온갖 이방신들이 항상 남자 여자로 나옵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항상 높은 신들이 남자 여자로 계속 나오고, 남자 여자 부부싸움이 나오고, 좀 격이 떨어지는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의 신들, 인도 여기 본문의 왼쪽 위에 있는 왼쪽 인도의 신 시바신과 파르바티,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있는 사진 오른편에 그 신은 마르스 신과 비너스 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왼쪽은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 매우 싫어하는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아래 오른편은 아담과 이브, 남자 여자. 이 본래 그 성전 벽화에 남자 여자 완전히 다 벌거벗었어요. 자, 하나님 형상을 얘기하면서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를 연상케 하는 이런 male, female 이런 해석이 좀 위험하다, 염려스럽다.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건 신성 모독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 히브리어 본문은 그 남자라고 번역한 것은 차카르, 여자라고 번역한 것은 네케바. 예. male and female, 차카르, 네케바. 이 단어가 하나님 형상과 관련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지금 설명한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 언어에 남자와 여자, 어떤 그 아내와 남편, 성을 구분하는 이런 그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신랑 신부, 결혼과 결혼관계, 부부관계를 묘사할 때는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이때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가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것은 결혼관계, 부부관계,
성차별이 있는 어떤 인간들, 이 단어는 항상 이씨와 이씨합니다. 이씨 남자, 이씨 여자, 혹은 남편 이씨 여자, 아내 이씨. 그런데 자카르와 네케바도 남자 여자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마 남자 여자 만든 것이 두 번, 1장에 기록되어 있고 2장에 기록됐으니까 서로 관계가 있거니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했다고 봅니다. 근데 부부관계나 결혼관계는 분명히 이씨와 이씨하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1장에 천지창조, 특히 인간창조,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만들었다 할 적에 사용한 자카르와 네케바는 하나님 형상의 주제인 그 바로 그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암컷 수컷 뭐 남자 여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양성의 존재로 표현한다고 봐야 할까?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면 자카르와 네케바 뜻은 무엇이겠느냐? 자, 오늘 여기 그림을 봅니다. 원시 시대 인간. 자, 남자는 뭐요? 창을 들었죠. 도구를 들었죠. 자, 그 다음에 불을 피우죠. 뭔가 불을 피울 줄 알고 창을 사용할 줄 알고 만들어서 제작하고 불도 이게 불을 일으키죠. 이게 부싯돌을 통해서 이 인간의 창작적인 도구를 만드는 인간. 예. 그다음에 그 위에 회색빛에 보면은 문자를 기록했어요. 인간은 뭔가 그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인간이다. 자, 이것을 강조한 이 그림입니다. 자, 뭔가 부싯돌을 만들고 불을 피우고 창을 만들고 도구를 사용하고 하는 그것을 연상하면서 다음 컷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명사, 즉 자카르 네케바. 명사, 히브리어 명사는 거의 모든 경우 동사가 그 어원입니다. 동사. 그래서 명사는 동사와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동작을 묘사하는 것이 개념화해서 명사가 됩니다. 본문의 명사, 남자, 즉 자카르. 자카르는 동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여기 이 뜻이 이 자카르. 이 자카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쓰입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자카르. 자카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누구를 돌보시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때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주로 언약의 백성을 위한 1번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의 구원 행위 건져내요.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내요.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묘사할 때 기억하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응답 주심을 표현한 특별한 동사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제 그 기도를 듣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 즉 기억하시다, 기도를 들으시다, 기억하시다, 기도응답을 주시다. 이 세 가지가 다 자카르라는 동사로 표현됩니다. 여기 창세기 8장 1절, 19장 30절, 시편에도 78장, 출애굽기 2장. 자, 자카르는 분명히 거룩한 단어입니다.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카르가 명사형이 됐어요. 자, 영문 번역은 히브리 언어 동사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남성, 메일, 수컷 이런 것으로 번역했어요. 필자에게는 당황스럽습니다. 이 같은 번역은 그리스어 번역에도, 그리스어 맨 처음 번역에도 이렇게 남성, 여성, 암컷, 수컷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뭔가 이상하죠? 어울리지 않아요. 자카르 하면은
동사 발음이나 명사 발음이나 똑같아요. 자카르, 자카르요. 근데 자카르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인데, 근데 그 영어 번역에는 male, female, 남성, 여성, 암컷, 수컷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무나 엉뚱한 그 번역을 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 온갖 도구를 만드시잖아요. 그쵸? 도구를 사용하시고. 자, 예를 듭니다. 예수님. 예수님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님도 목수가 됐잖아요. 목수의 아들은 그 목수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목수란 얘기, 목수의 아들 하면은 그도 목수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도 온갖 연장 도구를 잘 사용하셔서 인간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온갖 생활 도구를 다 만들고 고치고 그렇죠. 수리하고. 자, 두 번째 그림 사진 보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진입니다. 자, 자카르. 자카르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행위,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행위, 그것과 연관됩니다. 그러면은 남자도 자카르라 했는데, 그러면 남자도 뭔가를 하나님처럼 하는 것일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자, 고대 히브리어, 자, 이런 궁금증들을 문법적인 어떤 연결이 어색하고 어원을 잘 설명을 못하는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은 저는 고대 히브리어 사용문자가 어떤 그림으로 무엇을 설명할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합니다. 자, 자카르, 자카르, 자인, 카프, 레쉬 그러는데 자카르, 그는 즉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기억했다. 누구누구의 기도를 기억했다. 누구누구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 그리고 건지셨다. 이 BDB라는 아주 유명한 히브리 사전의 뜻입니다. 그냥 상형문자를 봅니다. 제가 4개 문자를 소개했잖아요. 4개 문자는 똑같은 이 자인, 자카르의 첫번 콘소넌트 자인입니다. 첫 번째 자음. 자인.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 봅니다. 오른쪽. 이게 현대 히브리어고 맨 왼쪽. 뭐 스케이트 날 같잖아요. 사실은 손잡이가 있고 둥근 날이 있는 칼입니다. 손잡이 칼. 자. 그래서 이 칼. 자인은 칼. 도끼. 좀 광범위 표현해서 도구. 무기. 동사로 하면 뭔가를 자르다. 가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프. 카프는 손님, 손바닥입니다. 맨 왼쪽에 손가락, 손바닥을 쫙 펼친 손바닥을 문자화한 것입니다. 손바닥, 손바닥이 연상되는 그 문자입니다. 그래서 해석으로는 붙잡다, 그 다음에 방어하다, 사용하다, 손으로 붙잡아서 사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래쉬라는 세 번째 자음 봅니다. 래쉬는 기업자 같죠? 이것은 왼쪽으로 갑니다.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의 옆머리, 즉 사람입니다. 사람의 옆머리 사람, 사람. 문장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을 래쉬로 합니다. 자, 그래서 자카르 동사를 설명해 봅니다. 자, 하나님께 적용해서 먼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즉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구체적으로 칼을 자인, 칼을 자인, 자인이 칼입니다. 칼을 붙잡았다. 즉 사용했다.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칼을 잡으셨다. 그래서 만약 전쟁의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칼을 잡았으면 원수들을 물리쳐 주죠. 그 택한 백성 건져내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이런 구체적 의미가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몸이 병들었다. 아주 육가수술을 해야 할 그런 중병에 걸렸다. 그럼 하나님께서 칼을 들으셨다.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은 의사가 수술 칼을 들으셨다. 수술 도구를 들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병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그 융통성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자카르란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언약 백성을 원수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전쟁을 하나님 연상케 합니다. 이 뜻이 자카르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역시 하나님처럼 칼을 사용했다. 도구를 사용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했다면 머릿속으로 우리는 우리말도 우리말도 그 영어도 remember, 우리말 기억하다, 머릿속으로 뭘 남기다, 어떤 사건을 머릿속에 위우다, 뭐 생각하다, 그런 뜻으로 기억하다를 우리가 설명하는데,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상황,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 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간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그런 포괄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이 그 자카르입니다. 이처럼 히브리 언어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생각에서, 관념적인 생각, 개념적인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딱 이게 알게 해주는 그 언어가 바로 히브리 언어고, 그중에서도 고대 히브리 상형 문자입니다. 자, 이제 뭔가 좀 궁금증이 풀리죠? 이제 자카르가 뭘 것이다. 이제 거의 뜻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성전에, 서양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보낸 미가엘 천사. 이게 지금 미가엘 천사입니다. 칼을 들었죠? 방패가 있죠? 자, 하나님 칼을 쓰셨다. 하나님 직접 칼을 쓰셨다라고 할수 있지만, 천사에게 명령하여 뭐 이렇게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건지셨다. 이런 구체적인 또 해석이 또 가능해요. 자, 그 다음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자카르 동사를 명사로 한번 해석해 봅니다. 자인은 바로 칼, 도끼를 형상한 문자입니다. 자, 우리가 연상하는 칼은 보칼 같이 길쭉한 거잖아요. 또 장독칼, 전쟁에 사는 장독칼도 길쭉하잖아요. 그런데 유목민들의 세계에서는 칼의 개념이 가죽, 짐승 가죽을 벗기는 데 편리한 둥그런 칼입니다. 맨 처음에 맨 위에 사진 봅니다. 둥글잖아요. 돌칼이 나를 뾰족하지만 둥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사진, 둥근 철기 시대가 들어와서 칼날을 둥글게 만듭니다. 둥글게 칼날을 만들면 좋은 것이 뭐냐면, 짐승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가죽을 가공하는데 둥근 칼을 사용해요. 오늘날도,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신발 만들 적에 이 둥근 칼로 이렇게 자르고 그래요. 그 둥근 날에서 이게 이제 또 발달합니다. 도끼 봅니다. 도끼도 서양의 도끼의 날은 이렇게 둥굽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도끼가 자루가 길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병기가 됩니다. 전쟁의 병기. 그래서 서양에 보면은 도끼가 병기가 되죠. 근데 이것을 좌우로 또 날아 세우면은 맞으면 쌍도끼가 되고 아주 유익한 무기가 되죠. 무서운 무기가 되죠. 자, 이런 칼의 형상이 문자화됐다. 지금 이제 이해가죠? 일자로 뻗은 그런 칼이 아니고 둥근 칼. 자, 그래서 1번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칼은 인간이 발명한 문명의 도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으며, 그러면서 아주 최상의 도구가 됐습니다. 도구,
칼을 일반화시키면은 도구. 칼을 하나님은 이 칼을 어떤 도구를 사람을 위하여 레쉬. 사람을 위하여 레쉬. 그 다음에 카프 손으로 잡았다. 사용하셨다. 즉 하나님은 명사로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은 뜻이 뭐냐? 하나님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한다. 도구를 사용하신 분이다. 사람을 위하여. 자, 이렇게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 인간을 자카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 아담. 아담은 칼을, 사용한다. 칼을 사용하는 인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명사형 하니까, 명사형으로 하니까, 칼을, 즉, 도구를 사용한다. 즉,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해. 즉, 하나님처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뭔가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 창조의 지혜를, 뭔가를, 도구를 만드는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단 말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유익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인간이다. 자, 이게 사회문자가 설명하는 자카르입니다. 인간 자카르는 뭐냐?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인간이다. 이 사회문자가 보여주는 것은 남성, 여성, 뭐 아내, 남편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또 만드신 세상을 또 아담은 또 잘 돌보야잖아요. 돌보는데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도구를 발명하고 만들고 사용하는 그 재능을 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조물주 하나님의 형상이다. 관련이 있잖아요. 사회문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새롭게 해석을 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아담을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 삼고자 의도하신 본문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시도하면 하나님은 칼을 사용하여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정의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칼을 사용하여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정의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둠과 빛을 칼로 자르듯이 나누셨다. 그렇죠? 어둠과 빛을 나누셨다. 나눌 때는 잘라야 나눠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 나눈 것도 칼로 자르듯이 나누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도구로 천지창조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창조 행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칼을 사용하시다. 아니, 큰 칼이었겠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하늘 만들고 바다 만들고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창조 행위를 하신 하나님 연상할 수 있는 바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홍해 바다를 칼로 자르듯 갈라 길을 내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원수를 멸하셨다. 출애굽기 15장 9절 이런 말씀 있어요. 내가 내 칼을 빼리니 확실히 점검하세요. 출애굽기 15장 9절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벌하리라 멸하리라. 자,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칼로 가르듯이. 이사야에서 보면은 리워야단 큰 용을 갖다가 막 자르고 당신의 백성을 건지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3절 보면은 가나안 땅 진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환상을 봅니다. 큰 천사가 나타나는데 칼을 막 들고서 막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칼을 들고 계신 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뭐 이렇게 하나님은 재주가 많으신 분, 이렇게 구체적인 인간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누구시다. 이것을 영어로는 anthropomorphic래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위를 인간이 활동하듯이 이렇게 묘사한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칼을 사용하시는 칼을 들어서 택한 백성을 건지시고 원수는 멸하시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홍해바다를 칼로 자르듯 요단강도 칼로 자르듯 나눴잖아요. 분명히 출애굽기 15장 9절 내가 내 칼을 빼리 내 손에 그들을 멸하리라 원수를 멸하리라 그리고 택한 백성을 건지시고 자 이런 성경 말씀에서 자카르 아 하나님은 칼을 즉 가장 적절한 도구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들어서 당신 택한 백성을 도우시는 분 자 우리 인간은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형상 이렇게 이해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아직은 뭐 의롭다, 거룩하다, 뭐 고상하다, 뭐 그런 설명보다는 구체적으로 사형문자가 설명하는 인간이 구체적으로 눈으로 봐서 손으로 붙잡아서 이해하는 구체적인 이런 개념을 표시하는 언어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형문자를 통한 성경의 비밀 말씀을 터득하는 길입니다. 자, 상형문자 자인의 이 형상은 칼, 도끼, 칼도 둥근 칼. 여기에서 도끼가 나오고, 이 도끼, 이런 것이 여기 자인의 형상과 닮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직선 칼이 있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이 농산물을 베는데 사용하는 길쭉한 칼날이죠. 생선을 요리하는데 필요한 길쭉한 칼날. 자, 근데 관념을 우리는 유목민의 세계로 중동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자, 따라서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 형상 자카르란 자, 사회문제가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자카르란 하나님처럼 칼을 만들고 하나님처럼 도구를 만들고 2번 사용하는 능력을 받은 자 즉 자카르란 하나님처럼 칼을 만들고 사용하는 능력을 받은 자 이런 새로운 해석을 제가 제안합니다. 이게 바로 상형문자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카르란 도구를 사용하여 만물을 다스린 직무를 수행하는 자 이렇게 해석이 나온다면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창조주를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개념과 이 상통하잖아요. 이 뜻이. 자, 아담을 자카라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복 주시듯 아담도 피조물을 돌보는 역할을 행하는 존재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그림 언어다. 그림 언어 맞잖아요. 생물학적인 암컷 수컷 역할을 묘사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상형문자를 이렇게 참 근시대에 발견하고 발달시켰는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어 사전에 여자를 말했던 네케바는 뭐냐? 히브리어 사전 BDB에 의하면 네케바, 어원은 나카브입니다. 예, 비슷합니까? 네케바, 이건 명사형이고 동사는 낙하부입니다. 이 자음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낙하부의 뜻은 뜻밖의 저주하다. 이 여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저주하다. 여자가 맨날 저주합니까? 그 다음에 2번. 신성모독의 말을 하다. 여자가 매일 신성모독의 말을 합니까? 여자라는 개념과, 즉, 아기를 낳는 어미라는 개념과 저주하다. 신성모독의 말을 하다.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언어의 발달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동사의 명사형이 여자 암컷, 아니, 저주하다 신성모독하다 여자 암컷이라고 설명 이런 어원론적인 해석과 관계는 너무나 엉뚱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남부 유다 백성은 70년,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는 170년, 거의 200년, 그 이상 성경 없이 살았어요. 지도자 없이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뜻, 자카르와 네케바 뜻이 뭔가 잊어먹었다. 지금 후대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후배 기원전 200년경에 성경을 다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도 몇몇 성경학자가 바벨론에 머물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문자로 이 히브리 문자가 바뀌어집니다. 고대 상형 문자에서 바뀌어집니다. 이게 다윗왕 솔로몬 왕 시대에 다윗 왕조 시대에 사용했던 그 히브리 문자가 바뀝니다. 문자 틀 자체가 바뀌어요. 몇몇 글자는 고대 히브리 문자 형상이 좀 나타나는데 어떤 글자는 전혀 고대 히브리어 문자와 관계없이 전혀 새로운 그 아람어 형식대로 문자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상의 문자, 고대 자기들 고유의 상의 문자 흔적이 분명해지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상을 할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틀린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대 상의 문자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셨고, 열 학자를 통해서 다시 해석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자는 이것은 논센스, 전혀 의미가 안 통하는 헛소리다. 논센스를 극복하고자 고대 상임자 살피면서 해결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다른 문자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 문자들을 발견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케바는 상형문자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케바. 자, 네케바를 영문자로 눈 넘은 N자죠. 케는 Q입니다. Q. 바는 B. 그 다음에 바, 맨 마지막에 해는 해. H자죠. 자, 상형문자로 이제 설명하시다면 눈. 눈 왼쪽 보세요. 올챙이처럼 뭔가 신속히 움직이잖아요. 어떤 사람 물고기가 신속히 움직인다. 어떤 사람 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 같다. 공통적인 것은 활발히 움직이는, 신속히 움직이는, 어떤 부지런히 일하는, 솜씨 있게 일하는. 저는 여자를 연상하면서 이 눈을 생각하니까 뜨개질 바늘대를 갖다 솜씨 있게 신속하게 팍 움직이는, 저는 그걸 연상합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 연상할 수 있어요. 여자가 무엇을 할때막 신속히 움직입니까? 그 다음에 코프. 코프는 이건 분명히 해가 지평선에 걸쳐 있는 거죠. 그림 보세요. 해가 지평선에 걸쳐 있죠. 또두 번째는 해가 둥근 해가 아래로 뚝 떨어지죠. 저 일몰, 선셋입니다. 일몰. 해 뜨고 해지는 무렵, 해 뜨고 해지는 무렵에 여자가 일어난다. 뭐 말하냐면 중동에서는 날 더우니까. 해뜰 무렵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고 시원한 참에 일들을 다 합니다. 시원한 참에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막 서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서둘러 막 일을 하는 여자의 모습이 이 눈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한낮에는 이 중동에서는 오침을 취합니다. 낮잠 주무십니다. 한낮에 일하는 사람은 중동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일사병 걸려서 병들 죽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텐트 속에 들어가고 머리를 서늘하게 나무 그늘 아래서 잠들을 잡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면 그때 일어나서 그때 또막 하루를 마무리 짓는 일을 막또 합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신속하게 일을 막 하겠어요. 그 신속하게 일을 한다. 그 뜻이 눈입니다. 그 다음에 해뜨고 해질 무렵이 시원한 일하기 좋은 시간에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시간에 해뜨고 해지는 그 시간 하루 두 차례 또 제사도 지냅니다. 자, 뭔가 중요한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네케바. 자, 바는 뭐냐면 뱃, 집, 텐트. 이 네모난 이것은 텐트의 그 평면도입니다. 예, 텐트. 텐트가 뱃자도 텐트가 서 있는 모양입니다. 한쪽은 입구니까 터져 있죠. 뱃. 자, 그래서 다시 연결합니다. 부지런히 일한다. 신속히 일한다. 시원할 무렵에, 해뜰 무렵에, 해질 무렵에, 어디에서? 집안에서. 여자는 집안에서 바쁘죠. 그렇죠? 남자는 어때요? 남자는 사냥하는데 바쁘잖아요. 농사 짓는데 바쁘잖아요. 또 목축하는데 바쁘잖아요. 근데 여자는 가정에서. 자, 여자의 역할이 분명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 여기 맨 마지막에 해인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영이죠. 나타난 하나님의 영, 함께 하신 영. 이렇게 여자가 애기도 키울랴. 또 남편도 돌볼랴. 집안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을 주시면 된다는 얘기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여자가 이게 그냥 온갖 일을 이다 바삐 다 해낼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일을 다 해내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한 그런 뜻입니다. 자, 눈 다시 해석합니다. 눈 신속히 움직이죠. 히브리어로 근실하다, 신속하다. 히브리어 마히르. 마히르가 신속하다. 근데 솜씨 있다. 스킬드, 스킬풀. 그렇게 퀵, 프롬프트. 신속하게 움직이되 마히르 그럽니다. 잠언 22장 29절 나와요. 이렇게 신속하고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솜씨는 사람은 왕을 섬기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신속히 움직이는 형상을 묘사한 알파벳 눈. 다시 한번요. 신속히 움직이는 형상을 묘사한 알파벳 눈. 눈을 솜씨는 누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영어로 스킬드, 스마트원. 요즘 영어로 스마트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냥 솜씨가 있단 말은 당연히 하나님 주신 솜씨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자의 특별한 솜씨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네케바를 연상합니다. 네케바, 여기서도 뭐 애기 낳고 뭐 애기 베고 임신하고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자, 이렇게 네케바 여자도 이렇게 네케바인데, 자, 그러므로 네케바의 의미는 1번 네케바 신속히, 즉 신속하다는 말은 솜씨 있다는 얘기예요. 뭔 일을 할때 신속히 일 처리한다. 솜씨 있다는 얘기예요. 신속하게, 솜씨 있게. 해질 무렵에 집안에서 뱃,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신속히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막할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일이 처리가 되죠. 자, 여자 네케바는 여자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봅니다. 요리 잘하잖아요. 온갖 요리 여자가 잘하잖아요. 그게 우연히 됩니까? 요리 잘하는 여인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재주입니다. 짐승 돌보는 일이나 애기 키우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짐승 돌보는 일잘 돌봐야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능한 거요. 세 번째, 옷을 만드는 일. 옷 만들기 위해서 실을 물레로 잡고 또 배틀에다가 옷감을 짜고 손으로 또 이렇게 뜨개질을 하고 난 뜨개질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뜨개질이 흉내 못 내겠더라고요. 자, 옷을 만드는 일, 뜨개질 하는 일, 이 여자가 바느질 하는 일 보면은 참 놀라워요. 저에게는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뜨개질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잘 만들지? 우리나라 한복 집안적으로 다 여자가 바느질을 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기계가 척척척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옷 만드는 일, 이거 천부적 재능 없이는 안 돼요. 세탁하는 일, 다리는 일,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 키우는 일, 이 같은 집안일, 하나님께 특별히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천부적으로 재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케바입니다. 자, 그림 봅니다. 뜨개질하잖아요. 그림 봅니다. 두 번째. 베틀에서는 옷감을 짜잖아요. 베틀 앞에 앉아 옷감을 짜는 여인, 뜨개질하는 여인의 솜씨는 신속한 솜씨는 천부적 재능입니다. 여인들이 바늘을 사용하여 여러 공교한 일을 하는 재능은 남자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한 그것입니다. 때로는 좀 이상한 남자들은 여자처럼 이렇게 바느질도 하고 그런 남자를 좀 봤어요. 근데 그것은 이상한 경우고 보통 그렇게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더불어 또한 인내심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 그것도 또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또 재밌게 또 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네케바 뜻은 뭐냐면 여자란 바로 이러한 온갖 일들을 솜씨 있게 해내는 이런 재능 있는 자, 네케바. 온갖 가정일을 해내는 자, 네케바. 누구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닮았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닮아서 온갖 집안에 필요한 가사한 일을 갖다 이렇게 솜씨게 할 수 있어요. 그 뜻이 네케바. 여성분들 감사하십시다. 여성분들 존경합니다. 자, 이게 네케바입니다. 이 네케바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배고 아기를 키우고 그런 뜻은 별로 없어요. 신속하게 집안일을 처리하는 지금 맨 뒤에 해 하나님의 속성 이 여호와 저기 이 해자가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의 해자가 두 번 사용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을 지혜를 상징하는 이 해자가 이 네케바 맨 뒤에 붙어 있어요. 너무나 좋아요. 특별히 하나님도 여자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갖다 딱 붙여준 거예요. 즉 이반은 뭐냐면 천부적 재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여자가 여자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온갖 공교한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 크게 네케바예요. 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네케바란 다시 한 번 더 네케바 여자도 도구를 즉 바늘이란 도구를 그렇죠? 부엌칼이란 도구를 솜씻게 사용하여 서늘한 시간에 요리도 하고 그렇죠? 가사일 돌보고 옷도 지우고 옷도 만들고 이런 천부적 재능을 받은 자다. 됐어요? 자, 네케바라 사용자만 네케바는 바늘 즉 도구를 혹은 요리하는 칼을 솜씻게 사용하여 서늘한 시간에 코프 가사일을 돌보는 뱃 집안에서 그 다음에 천부적 재능을 받은 자다. 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고상한 뜻이 있어요. 네케바가. 근데 뭐 단순히 뭐 암컷 여자 female 이렇게만 해석했으니 이건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다. 자, 이렇게 사회문자가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남녀에게 공통으로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은 바로 여러 가지 유용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이런 천부적인 솜씨다. 자, 자카르와 네케바의 개념에는 자손을 생산하는 생물학적인 남녀의 개념과는 전혀 상관없다. 고대 히브리 상형 문자가 발견되고 연구된 결과에 따라 어원불명의 성경 말씀이 새롭게 조명되고 번역되어야 한다. 자, 예수님 목수의 아들 이러한 칭호는 바로 하나님 형상 도구를 사용하시는 전문가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예수님 목수 하나님은 원래 목수 즉 크게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목수 모든 유용한 것 다 만든 사람이 목수잖아요. 큰 목수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또 저 상목수 가장 그 위에 있는 목수 그런 목수를 또 도편수라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도편수 예수님은 목수 우리 인간도 목수 예. 예수만에서 목수 여자도 좀 가사 일을 해결하는 목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감사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온갖 재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여성 여러분 네케바입니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은 자카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행동을 하는 자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데케바 자카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